삼성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실 때마다 네. 계속 상기시키고 사시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라도 계속 사 모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대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만 네. 원 이하로 내려오면 굉장히 큰 절하고 한번 크게 담아볼 만한 자리고 네. 지금 5만 원대에 계속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5만 천 원에서 5만 원 라인 이 라인에 오면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이제 47,500원 라인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55,000원 라인을 단기로 보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종 목표가는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지금 액면 분할을 했고 이제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올라가면 아이고 저걸 매수했어야 되네 후회하는 종목, 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이 종목은 꼭 담아두셔라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의 기반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시장이 지금 보면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많이 했는데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만 죽겠습니까? 전체 시장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덜 빠져요. 왜냐하면 대형주이기 때문에 덜 빠지고 안정성이 필요한 안정성이 갖춰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해야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 시장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가서 2600, 2700, 2800포인트를 찍으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네. 지금 시장이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가 옆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이 부분에서 시장의 흐름 바로 선물이라든가 그 파생상품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수익을 보려면 시장을 끌어올려놔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에 온다라고 본다면 상반기 이게 5만 원대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당연히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 라인에서 외국 기관들이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